스웨덴 세탁소인 거야. 사무실을 다 왔어. 아, 사무실. 사무실을 다 왔다니. 사무실. 아, 저거 사인을 해야 돼. 형이 이게 뭐야? 비자가 급자가 있어서. 그걸 안 하면은 좀 챙겨. 사무실까지 갔다 올게. 자, 여기 있으면 되죠? 어, 그럼 바로 올 거야. 네. 믿어.
beginning tomorrow through intensive training guided by the greatest legends of hip-hop and the best tutors around, you will be born again as a true hip-hop artist. See you tomorrow. We're gonna be back here tomorrow, so y'all can just stay here. Peace. We'll be watching you. Sitting right here.팔려가겠구나 이 생각했었어요. 또 호비가 울지 않고 굉장히 너무 놀란 나머지 기절할 직접까지 가서 그 자체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어요. 저 영상 보시면 계속 레몬이 옆에 붙어있어요 이렇게. 그래서 눈치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. 상상하기 싫어요. 불쌍한 척하고 막 울면 보내주지 않을까 하다가 울면척을 막 했어요. 막 깨물고 하다가 근데 갑자기 그때 엄마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뭐야? 흥미냐? 일단 자라니까 이것도 자자네. 아니 거기서 자도 돼요? 야 전화기 갖고 왔어? 아 우린 짐도 없잖아 우리. 레몬, 짐 찾지 말고 그냥 자두는 게 좋을 거야. 내일부터는 더 다이나믹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. BTS, good night.